가정이 예수의 본을 보이지 못할까요? 늘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전부 나 중심으로 가정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성탄을 이제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이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과 행운을 받은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행운을 손에 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호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요셉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분상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분상 아버지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돈이 많거나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가졌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 목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선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유대 나라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명에도 없습니다. 신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소외된 곳입니다. 나사렛은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최악의 빈민청들이 살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당하는 이곳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목수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이나 수선해주는, 기껏 집을 짓는다 해도 어떤 화려한 집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곳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연명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무조건 출세 많이 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왕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고 재벌들도 있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지식층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누구를 보시고 지명하십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를 어쩌면 천지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 칭호를 내리신 이 사람, 하나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셉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 이 청년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결혼 준비에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더니 요셉, 이 사람 눈에 이제 장차 신부가 될 이 사람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비로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와서 가르쳐 주기 전에 1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요셉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고 들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마리아가 나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구나, 이 사실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오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요셉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어쩌면 날이 밝아와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어떤 남자냐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문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한마디라도 물어봤다면 마리아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내게 전해준 말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밀어보아서 요셉은 한마디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이고 두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요셉은 단 한마디 마리아에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이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마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있었는지 일가 친척,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생활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지상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외에는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가장 소외된 사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현장에 오늘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지명하셨습니다.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왜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끙꺼져 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유대 민족에는 이 율법은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바로 판결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더구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대중들 앞에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요셉은 분노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아내들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에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가만히 끊고자 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비록 오해였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당연한 것을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였지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해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말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알고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아가페 가정 맞습니까? 아가페 가정과 서투록의 필레오 그리고 또 에로스 이 가정은 한 부류는 에로스 서투록의 필레오 가정으로 묶고 하나는 아가페로 가정을 묶고 논다면 이 서투록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또 에로스 사랑은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에로스 서투록의 필레오는 언제든지 깨집니다. 조건부입니다. 내게 맞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랑은 항상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가정들이 에로스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투록의 가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필레오 가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결별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유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이런 소송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형제 간에도 같은 한 핏줄의 형제 간에도 재산권 때문에 갈라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피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람의 성품이,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단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못을 가지고 망치로 사정없이 못을 박아대는 그들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눕혀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들어 세웠습니다. 바로 세울 때 온몸이 체중이 쓸려 내려갑니다.
극심한 처절한 절규의 소리가, 신음 소리가 주님에서 새어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을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뭘 사합니까?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를 치워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자들을 변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많이 미워합니까?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성도 간에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그토록 뜨겁게 열렬히 사랑했던 부부가 연애 시절이 지나고 가정을 가졌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랑의 열기는 식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가페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에로스로 가버립니다. 계산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남남으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요셉은 성탄의 사람들 가운데 이 요셉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그대로 다 실천한 사람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이 이 지상에 수많은 외국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고 천사의 말을 한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아가페가 과연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니 사랑의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그분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가 어떤 것입니까?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몸까지도 줘버리는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네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 어떤 비밀을 아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구제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내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 같은 가정과 천국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천국 같은 가정은 바로 아가피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내가 아내를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상대를 위한 헌신적인 것, 이것이 바로 아가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마십시오. 우선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아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에 어떤 소박한 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로 요셉을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이 온유가 어디에서 왔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요셉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장 속에 이 아가페 사랑이 화살이 박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나요? 요셉이 생각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시기할 수 있어요. 아내를 뺏겠다는 생각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의로운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부간에 가장 조심해야 될 예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후회 없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을 걸 계산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실 때 어떤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은 조건부가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몸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가페 내가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리아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적나라하게 이 요셉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가지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아가페 사랑을 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그런 사랑을 하시면 사람들 마음을 다 녹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런 아가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믿음의 최종 결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재난이 계속될 것이며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시대입니다. 과학은 현대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우리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사랑 결핍 시대입니다. 가정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요? 말 한마디, 사소 말 한마디 짜증을 내게 됩니다. 부딪혀버립니다. 가족 간에도 한 지붕 아래 몇 사람 안 되는 가족 간에도 때로는 덩을 질 때가 있습니다. 갈라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가페의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 전반이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사람마다 불평, 원망,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다투는 소리밖에 없어요. 분쟁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부 공격하는 소리만 있습니다. 전부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국가에서 들리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전부 다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가 왜 점점 성도 수가 줄어집니까? 한국교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주여 나 한 사람이라도 작은 아가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불씨가 산 전체를 번져나가면서 불이 번지듯이 하나님 이 사회 전반에 사랑의 불씨가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년에는 여러분 가정이 가신 곳마다 아가페 가정, 아가페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